얘뭐 영어고 뭐고 할 시간이 없겠는데. 그치, 수학과학 이만큼 해야지. 야, 그래. 과학고가 됐든 영재고가 됐든 가게 되면 AP 같은 거 하게 되고 하면 뭐 일반 물리 같은 것들 다 영어로 배울 거거든. 그러니까 영어 원서로 배울 거거든. 그럼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를 하려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읽는 능력.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모의고사 하루 딱 네 문제만 푸는 거야. 몇 문제? 네 문제.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뭔지 한번 떠올려 봐봐. 이게 1번.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면요,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온 한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온 핵심 소재 한 단어 뭐예요? 리더. 리더, 맞아요. 됐지? 리더에 대해서 이 글의 필자 뭐라고 얘기했니? 직원들이 말하도록 반대 관점도 내는 거죠. 어, 적어보세요. 오케이,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한 큐 이해를 해버리네. 이거랑 Many people view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잠이고, 잠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뭐 핵심 소재는 social well-being. 몸에 열을 감지한다. There. 우리 너구리의 부리는 자기장을 감지하는 센서로 돼 있다. 나한테 되게 흥미로운 내용의 글들이 가끔 가다가 나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? 그러면 나는 구글링에서 원문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. 재밌는 소재의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생각보다 재밌어. 진짜로 막 여기서 막 새로운 배경 지식 얻게 되고 막 이런 거.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. 처음 바로 먹잇감을 찾는데 그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다고. 이게 마취하려고 보는 내용이거든. 이거? What is fiction? 이게 맞다 있은 다음에 운동할 때 그 운동을 방해하는 거야. 준비 공부 잘 되고 있어?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돼. 아, 그래?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. 이게 뭐야? 한번 열어봐. 헤드셋이네. 오, 멋있는 거. 그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준비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. 엄마가 뭐라는지 안 들리는데. 아, 진짜? 응. 어, 좋네. 화이팅. 이 빈칸에 들어갈 거는 노벨 수상자들의 차이점이고 사실은 모르겠어요.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에요. 당연히 거절당한 만한 일을 떠올려보라고 했어요. 그래, 그렇게 되면 돼. 잘 읽었어. The abuse of 핵심 소재는 She accepted the job 알파벳과 둘 다 4K 제곱 더하기 K 빼기 20. 120. 뭐 다 했어? 그다음에 수학 그 두 문제 풀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네. 우와, 다 채웠네. 잘했어. 수고했어. 다음 주도 잘할 수 있지? 응. 알았어.